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맛집설명사 먹방 외계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곳이죠? 한남동 소환아를 방문했습니다. 소환아는 DH그룹 데이비드 조의 신상업장인데요. 데이비드 조 대표님은 이사벨 더 부처와 스모키 살론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사벨 더 부처는 국내 최초로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를 선보인 곳이라고 하네요. 다양한 업장을 운영 중이지만 전부 고기를 다룬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네이버 지도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찾아가기 조금 어려운데요. 일부러 등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약은 전화로 가능하고요. 오픈한 지는 6개월 정도 되었지만 네이버 지도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지 상당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예약은 필수인 곳이고요. 해외 진출을 위한 매장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세계 주요 도시에 매장을 하나씩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하나는 1인 49,000원에 소고기 코스를 맛볼 수 있는 가게입니다. 소고기 오마카세 홍수 속에서 아마 가장 저렴한 가게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등심과 안심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고요. 코스라는 말이 무색하게 고기는 대부분 등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라이브 룸인데요. 6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명 정도라면 카운터석에서 먹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라이브 룸에서 오붓하게 식사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룸 예약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콜키지 비용은 와인 3만원, 사케랑 위스키는 5만원입니다. 요리에 비해서 콜키지 비용이 조금은 비싼 느낌입니다. 런치 없이 디너만 운영하고 있고요. 주차 공간은 없습니다. 아쉽지만 소환하는 입장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하고 방문했지만 예약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오전에 확인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당연히 확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일 시간에 이중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네요. 그리고 예약할 당시와 방문할 당시 운영 시간이 달랐던 점도 애매했습니다. 예약은 7시 반으로 했지만 방문 당시에는 6시, 8시 반 두 타임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과 같이 대기하면서 입장을 기다렸고요. 7시에 도착해서 9시가 돼서야 가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약과 관련된 고객 대응이나 접객은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혹시 가시는 분은 당일 혹은 전날에 한 번 더 예약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하나에서 직접 이름 붙인 등심과 안심 세부 명칭인데요. 저 부분의 살들이 코스 요리에 나옵니다. 코스 요리가 대부분 등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가게 내부는 넓지만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카운터석에 8명 정도 앉을 수 있고요. 룸으로 마련된 공간에 6명 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식사를 진행했던 라이브 룸입니다. 일반 가정집을 개조한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6명 정도의 단체라면 반드시 라이브 룸으로 예약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품 주문도 가능하지만 거의 대부분 셰프 스페셜로 주문합니다. 단품의 경우에는 60g 단위로 가격이 정해져 있네요. 셰프 스페셜은 고기 5종, 계란덮밥, 야채와 새우구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예약 실수에 따른 서비스로 미국산 리바이가 포함되었는데도 양이 많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원 플러스 플러스 등급의 한우라고 하는데 다른 가게에서 보아오던 원 플러스 플러스와는 많은 차이가 느껴지는 고기입니다. 굽기 전에 비주얼을 보나 맛으로 보나 원 플러스 플러스 등급의 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예약 실수로 주셨던 서비스 럼 한 잔입니다. 럼은 원샷이죠. 맛이 좋네요. 야채는 고기를 구우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같이 구워주십니다. 통새우 구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새우 위에는 유자 제스트를 올려서 내주셨는데요. 새우의 식감이 아주 좋네요. 탱탱함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우를 굽고 나서야 숯을 채워넣기 시작하시네요. 샤또 브리앙이라고 하여 구워주신 고기입니다. 애호박과 같이 내주시는데요. 굽기는 꽤 좋았지만 고기의 육즙은 빠져있었고 퍼석함을 지울 수가 없네요. 원 플러스 플러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고기였습니다. 굽기만 보면 엄청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부드러움보다는 살짝 질긴 느낌이 강했던 샤또 브리앙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등심만 나오네요. 첫 번째 등심 부위는 곰치라는 부위입니다. 소하나에서 이름 붙인 부위인데요. 역시나 살짝 질기네요. 전반적으로 고기의 부드러움이 많이 없는데 육질 사이에 박혀있는 지방질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역시 원 플러스 플러스 고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고기에서 오는 고소함보다는 구우면서 만들어진 고소함이 더 강했었습니다. 2시간 정도 기다린 것에 대한 서비스로 꽤 큰 미국산 프라임 등급 드라이 에이징 리바이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블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래도 드라이 에이징 리바이라 그런지 부드러운 맛이 좋았고요. 고소하면서도 육향이 꽤 좋았습니다. 굽기도 적당하고 살짝 두께감도 있어서 서걱거리는 식감도 좋았는데요. 앞에 고기들보다 훨씬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만 원 플러스 플러스 한우만 판매하는 매장에서 미국산 프라임 드라이 에이징 리바이가 왜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고기는 메뉴에도 없어 따로 주문할 수도 없습니다. 덩치라고 부르는 부위로 미디움으로 아주 잘 구워서 마늘과 같이 주셨습니다. 소 하나의 소고기는 마블링이 적어서 조금은 질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도 저는 지방 부위로 받아서 그런지 조금은 지방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마지막 채끝은 등꼬리살이라고 하는데요. 대파구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소 하나의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상당히 크게 주셨고요. 자르지 말고 한 입에 먹어보라고 하시는데 이전에 고기들이 살짝 질겼기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일행들이 먼저 먹었고요. 맛있고 질긴 맛이 없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와사비 살짝 올려서 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맛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말 두툼한 두께에 비해서 질긴 맛은 전혀 없었고요. 시어링도 잘 되어서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최상급 채끝을 먹는 느낌이었고요. 육즙이 살짝 뿜어져 나오는 느낌입니다. 이건 정말 무조건 한 입에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보다 마지막 고기들의 맛이 월등히 좋았는데요. 계란 노른자와 함께 구워주신 얇게 구운 채끝입니다. 맛이 끝내주네요. 아스파라거스도 같이 내주셨습니다. 분량 좋게 잘 구워냈고요. 부드러운 맛이 좋았고 지방맛 가득한 채끝과 계란 노른자의 궁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앵콜이 된다면 이건 무조건 앵콜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고기의 양이 적어서 그런지 1인당 밥 한 공기씩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불고기 양념으로 조리한 장조림 올린 불고기 덮밥인데요. 살짝 마제소바를 먹고 마지막에 비벼먹는 밥 느낌이 납니다. 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의외로 김치도 주시는데요. 종갓집 김치인 느낌입니다. 18년 동안 종갓집 김치를 먹었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메뉴에 식사 메뉴가 두 개 있어서 별도로 주문한 갈비 우동입니다. 갈비 우동은 후쿠오카 지방에서 많이 먹는 음식인데요. 이번에 맛을 보게 되었네요. 위에 올라가는 고기는 거의 동일한 느낌인데 우동면이 너무 푹 익어서 찰진 느낌이 전혀 없네요. 들깨가루도 들이있어서 양념 자체는 맛이 좋았는데 면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면만 제대로 한다면 꽤 맛있을 것 같은 우동이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는 떡튀김이 나왔습니다. 시나몬과 흑설탕 시럽을 올려 한식 느낌도 조금 나네요. 쫄깃하면서도 달달해서 디저트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장부터 예약 문제로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렸고 블로그를 찾아봤을 때 저와 비슷한 문제를 겪은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봐서는 예약 시스템은 정말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대체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고기에 대한 느낌은 다른 분들 후기를 찾아봐도 비슷한 느낌이네요. 고기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낮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등꼬리살과 채끝 스키야키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도 맛이 좋아서 마지막 마무리는 꽤 좋았습니다. 혹시나 가신다면 라이브룸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비용 없이 6인 라이브룸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소고기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은 꽤 매력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